전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. 뭐야 또? 응? 왜? 뭐 찾아? 아 핸드폰 여기 있을 텐데 어디 갔지? 칠칠맞긴 잃어버린 거 아니야? 그럼 안 되는데. 오늘 어디 어디 들렀는데? 오늘? 오늘 시장 조사 갔다가 지인이 할머니 만나서 짐 들어드리고 그리고 집에 온 게 다야. 시장 조사할 땐 있었어? 응, 사장님이랑 통화했으니까. 그럼 할머니 짐 들어드릴 땐? 그때도 있었어. 택시 안에서 인터넷 검색했거든. 그럼 할머니 댁에 두고 왔나 보네 뭐. 그런가? 전화 걸어봐. 전화기가 꺼져 있어.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삼으로 연결. 아 배터리 나갔나 봐. 꺼져 있어. 분명히 거기 있을 거야. 내일 가서 찾아. 그나저나 형부는? 언니 전화 안 돼서 애태우고 있는 거 아니야? 그 형부 소리 좀 하지 말랬지. 아, 저예요 형부. 사랑이. 야 미쳤어. 어 처제. 안 그래도 언니 핸드폰 꺼져 있어서 무슨 일이나 걱정했는데. 그럴 줄 알고 전화했죠. 언니 핸드폰 잠시 잃어버렸대요.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. 고마워. 처제밖에 없네. 언니 바꿔드릴게요. 여보세요. 한인 씨가 전화하라고 시켰어요? 나 걱정할까봐? 아니거든요. 사랑이 지가 마음대로 연락한 거예요. 아닌 것 같은데. 한혜 씨가 시킨 것 같은데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니라고요. 정말 아니라고요? 네 진짜 아니에요. 알았어요. 그럼 아닌 걸로 칠게요. 아닌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니라고요. 아 답답해. 강한혜 씨. 왜요? 내가 강한혜 씨만 몰라주니까 답답해 미치겠죠. 네. 내가 지금 그래요. 강한혜 씨가 내 맘 몰라주니까 답답해 미치겠다고요. 이제 내 맘 좀 알겠어요? 그만 끊고 내일 회의 때 봬요. 강한혜 씨랑 회의 있는 날이면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이 신발 신었다 저 신발 신었다 난리도 아닌데 내일 또 그러겠네 나. 아무튼 잘 자고 내일 봅시다. 바보. 누군 안 그런 줄 아나.